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긍정연동원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애터미 일을 말고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왜는 반드시 있죠. 애터미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이왜 하는지를 고민을 해보고 뭔가 결론이 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할때이 왜가 없이 그냥 주변에서 하자 하다가 휩쓸려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직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스폰서가 가야 된다. 파트너가 가자 하니까 그냥 왜를 정확히 모르고 갔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왜 갔지? 누구 탓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 왜가 없이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상, 근데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때 하기 싫은 이유는 동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터미를 왜 하는지, 직급은 왜 가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애터미 사업을 왜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성공의 8단계대로 혹시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왜 성공의 8단계대로 하세요? 저는요, 성공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공의 8단계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성공의 8단계로 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겨도, 그러면 다른 대안책이 있냐는 거죠. 요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내 생각에. 하지만 나는 성공 안 해봤잖아요. 저는요, 성공자 한 명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빨리 성공하신 분들의 영상을 모아서 봤어요. 제가 애터미를 막 시작했을 당시, 가장 빨리 애터미에 성공하신 이더구 임페리얼님, 그때는 총장님이셨어요, 총단장님. 그리고 이혜정, 그때, 이혜정 님도 총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미영 단장님이 그때는 본부장님이셨는데, 그런 분들, 좀 속도가 빠르게 성공하신 분들 강의를 모아서 들었어요. 모아서 들어봤더니, 전부 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면 된다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공의 8단계대로 하면서 그냥 한건 아니에요. 정말 이게 맞을까? 스스로 고민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공의 8단계를 들여봐도 맞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성공의 8단계를 제가 알려줘도 다른 방법으로 계속 하면서 왜 사업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직급. 여러분들은 직급을 왜 가려고 해요? 스폰서가 가라고 해서? 성공자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믿고 따라간다면 끝까지 믿고 따라가시고요. 의심이 든다면은요, 계속 확인해 보세요. 전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직급을 갔던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며칠 안 돼서 직급을 갔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직급 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 아니, 4월에 처음 출근한 사람한테 누가 직급을 가라고 했습니까? 제가 4월 상반기부터 세일즈 마스터, 4월 상반기. 4월 상반기부터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했는데, 제가 처음 4월 달에 센터에 출근했단 말이에요. 저희 남편은 3월부터 출근을 하고. 그런데 누가 뭐, 이제 막 출근한 사람한테 직급을 가라고 했겠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급을 간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제가 수학 선생이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직급 수당이었어요. 어차피 똑같은 투자를 했을 때 이득은 직급을 가는 거더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앱솔루트를 열심히 전달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앱솔루트를 50박스를 전달했어. 그런데 이 50박스를 6달 동안 전달한 사람이랑 3달 동안 전달한 사람이랑 한달 동안 전달한 사람은 같아요. 그냥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8번 받는 거야. 그런데 15일 동안, 아니면 15일 동안 앱솔루트를 50박스를 사서 3달 동안 팔았다. 이건 달라요. 15일 동안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라면 50만 원이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죠.
어차피 나는 제품을 전달을 할 거고, 그러면 보름 안에 사놓고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전.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업은요, 투자 대비 효과예요. 적게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얻는 게 사업이죠. 물론, 천천히 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보름 안에 팔수 있으면 팔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한 거지, 이걸 보름 동안 사서 3개월 동안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직급을 갔던 건 아니에요. 보름 동안 최대한 팔아보고, 안 되면 한 달, 두달 동안 팔고 또 가면 되니까. 근데 어차피 내가 한 달, 두달 동안 제품을 전달을 한다면, 보름 동안 사놓고, 직급수당 더 받고, 물건을 한두 달,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제 얘기가? 아, 이거 칠판에다가 쓰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보름 동안 똑같은 매출을,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500만 포인트라는 매출을, 보름 동안 내가 한 거와, 한 달, 두 달, 세달 동안 자연 매출하고 더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랑은요, 직급수당에서 일단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투자 대비 효과에서 이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직급을 가는 게. 자, 두 번째. 깨어낼 수 있는 파트너. 직급을 제가 가다 보면 포인트를 빠르게 넣어주잖아요. 처음에 막 회원가입을 미친 듯이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저는 파트너들한테 회원가입한 회원들한테 본인 포인트 30만 포인트 하셔야 되고요. 좌측에 30만 포인트, 우측에 30만 포인트가 되면 수당이 들어갑니다라고 설명 안 했어요. 왜? 그분이 90만 포인트를 사기 전에 내가 어차피 포인트를 넣어줄 거니까. 설명을 하긴 하되 원래는 이렇게 해야 수당이 들어가는데 저 같은 사업자 밑에 오시면은요. 더 빠르게 수당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에이전트 만들어 드렸죠. 에이전트 만들어 드리고 나면 가만히 있어요? 에이전트 됐다고 말씀 얘기해야죠. 파트너들한테, 아, 그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깨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내가 포인트를 넣어줄 수 있으면 사실 내가 후원수당, 직급수당만 받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들어가는 수당까지도 나한테는 이득이에요. 어쨌든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많은 사람이 수당을 받게 한다면 나는 같은 돈을 투자해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외에도 나를 뛰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목표. 저는 목표가 없으면 안 뛰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다이어트 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하는데, 마음 안 먹으면요, 저는 안 해요. 막 먹어요. 그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표가 없으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할 일을 정해놓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전 되게 게으르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할 일을 항상 적고 좀 계획적으로 사는 편이에요. 이거는 애터미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냥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 달력을 이렇게 보면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실 거예요. 매일매일 스케줄이 꽉차 있어요. 없는 날이 없어요.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10월 스케줄은 반 정도 찼어요. 그래서 저한테 파트너들이 한 하루 이틀 전에 후원 가주세요. 그럼 제가 못 가드려요. 죄송하지만. 저는 스케줄을 비워놓질 않아요. 잘. 왜냐면 저는 그러면 정말 게으르게 생활하거든요.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생활을 하는 편이에요.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스케줄을 좀 짜서. 그래서 저는 직급이 애터미에서 유일하게 어떤 마감이 있는 게 직급밖에 없잖아요. 보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보름 동안 나를 뛰게 하는 원동력, 스스로 마감을 어떻게 보면은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 마스터가 될 때까지는 제가 쉬지 않고 직급 목표로 막 뛰었는데, 직급 목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로열 리더스 들어간 다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오토 세일즈 넘어서서 오토 샤론이 됐을 때, 이제 오토 샤론이 됐으니까 이제 오토, 그러니까 오토 다이아와 오토 샤론 사이일 때.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뛰어야 돼 하면서 약간 샤론 유지도 목표를 세워서 팍 했는데, 제가 오토 샤론이 되고 나서 오토 스타를 목표를 갖고 뛰려고 하니까, 아,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약간 멘붕, 고민이 왔어요. 근데 그 고민을 뛰어넘어서,
아, 이제 나의 목표가 아니라 파트너의 직급 목표를 가지고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좀 다르게 잡아서 했죠. 어쨌든 고민하고 왜를 정하는 건 그에 따른 또 선택도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터미 직급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직급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아직 안 가본 분도 계실 거고, 또 직급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꼭 스폰서님들한테 물어보고, 오늘은 이제 사업자들 위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행복전달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기 류경자님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도전해서 8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 되셨다고. 오토 판매사까지는요,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이 맞아요. 세일즈 유지를 계속 하면서, 단, 요런 분들 있더라고. 세일즈 유지를 하는데, 이제 세일즈를 좀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 다시 얘기를 할게요. 네, 행복전달자님, 스카이로 읽어야 되나요? 스카이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꼭 리더가 돼야만 하나? 나도 리더가 될수 있을까? 리더, 뭔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의 리더는 전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내 좌우에 사람들이 깔릴 수밖에 없고 나는 그들의 스폰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리더가 되는 상황이 무조건 만들어져요. 그럼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은 전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팀이 없다면 리더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는요, 애터미 시작하고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냐면 스폰서님한테, 저희 엄마이신 유성현 쌤한테, 너가 지금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이라는 생각으로, 삼성 CEO 이건희 회장이라는 생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해라. 이 말씀을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맨날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뭔데 무슨 회장이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직급 PPT를 만들면서, 아, 내가 그 스폰서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럼 나의 조직의 크기는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임페리얼님들 성공자분들이 가슴의 크기만큼 커지는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애터미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세일즈는요, 말 그대로 세일즈예요. 세일즈가 뭐예요? 판매죠, 판매. 세일즈를 도전하면서 팀장과 샤론의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근데 세일즈 도전은 단순히 나의 직급 달성이 아닌 직급 도전을 하면서 빠르게 사람을 찾기 위한, 이제 팀장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세일즈를 해본 만큼 파트너들한테도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세일즈를 안 가봤어. 저절로 소비자가 생겨서 저절로 오토 세일즈가 됐어. 그럼 안내를 해줄 수가 있나요? 저절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한테 밥 떠먹여줬어. 그럼 어떻게 밥 먹는지 안내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 앞에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누가 해준 거야. 내가 만들어 본게 아니야. 그럼 이 음식을 맛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만드는지는 얘기해줄 수 없겠죠. 세일즈 유지를 두번 정도 하고 오토 세일즈 된 사람이랑, 세일즈 유지 두번 정도 하고 오토 다이아가 된 사람이랑, 세일즈 유지 10번 정도 하고 오토 다이아가 된 사람이랑 전달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사업 시작하고 18개월 됐을 때 샤론이 됐어요. 샤론 로즈 마스터. 그런데 그 18개월 동안 저는 딱단 4분기, 그러니까는 보름 4번이죠. 제외하고는 모두 직급 유지를 했어요. 안한 적이 없어요. 시작할 때부터 그때까지. 다이아 유지 18번, 세일즈 유지 16번. 그리고 모두 직급 유지를, 그렇게 하고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됐거든요. 저는요, 수도원 세일즈를 10번 했을 때도요, 오토 세일즈가 아니었어요. 만약 어쩌다가 한번 세일즈 유지한 사람이 오토 세일즈가 됐다면 저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파트너들에게 전달해 줄수 있는 경험치의 양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오토 세일즈까지는 사실 운이 좋아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토 세일즈, 오토 다이아까지 쉽게 가신 분들이 오토 샤론, 오토 스타를 못 뚫고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30년의 일을 3년으로 압축해서 하는 일이에요.
저는 정확히 압축해서 그 일을 했던 것 같고,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직급 유지도 있었어요. 자, 세일즈 마스터는요, 250만 포인트, 요 PB 하나를 250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50만 포인트, 좌측에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두 개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면 누구나 세일즈 마스터를 갈수 있어요. 스폰서가 안 도와줘도 파트너가 없어도. 그럼 250만 포인트 두 개가 어느 정도지? 고민해봐야죠.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고민해봐야죠. 오토 판매사 피는 만약에 내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오토 판매사 피는 한 달에 한번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했을 때 1년, 12개월이 지나면 줘요.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12번 유지한 사람한테 줘요. 그럼 내가 지금이 9월이죠. 이번 달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서 6개월 안에 오토 세일즈 핀을 받고 싶다. 뭐 어떻게 하면 돼요? 9, 10, 12, 12, 1, 2월까지 전후반기를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오토 세일즈 핀을 받기 위한 전략 세워볼 수 있겠죠.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나의 능력과 나의 팀원의 능력과 스폰서의 능력을 파악해야죠. 우리 스폰서가 30만 PB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50만 PB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100만 PB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200만 PB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1도 안 도와줄 사람인지 파악을 해보세요. 다 달라. 여기 계신 분들의 스폰서들이 다 다르다고. 하나도 안 도와주는 스폰서다. 그럼 여러분들, 에이씨, 나는 왜 이런 스폰서를 만나서 애터미 때려쳐! 때려치실 거예요? 아니면, 아, 우리 스폰서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나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애터미 사업을 해야겠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 후자예요. 왜? 난 스폰서 때문에 애터미 한게 아니거든요. 스폰서님이 애터미를 하라고 해서 한게 아니라고요. 물론 스폰서님이 나한테 계속 애터미 하라고 했지. 근데 스폰서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애터미 한건 맞지만, 스폰서가 하라고 해서 한게 아니라 스폰서가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고 나서 판단해서 내가 애터미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저 말고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저는 직스폰서님은 참 좋은 분을 만났어요. 엄마니까, 제 우리 엄마니까. 엄마라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다 저희 직스폰서님은. 근데 그 위에 스폰서님이 계세요. 저희 엄마의 직스폰서님이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 로열리더스는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희 쪽이 엄청 대실적이겠죠? 저도 로열리더스고 저희 엄마도 로열리더스인데. 그러니까는 여러분, 스폰서는 100만 원 벌고 나는 1000만 원 버는데 내가 어떻게 스폰서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아, 나는 스폰서의 도움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참, 만약에 여러분들 스폰서가 30만이든 50만이든 100만이든 도와주겠다는 스폰서. 스폰서가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30만 PB씩 도와준대. 10명이 다 30만 PB씩 도와주면 얼마예요? 300만. 500만 해야 되는데 300만을 도와준대. 그럼 나 200만만 하면 되네? 이게 나의 팀의 팀워크, 나의 산하의 팀워크, 나의 스폰서의 팀워크,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스폰서로서 나의 스폰서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면, 나로부터는 재심 압력해서 도와줄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제 마음대로 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되는 라인도 있고, 안 되는 라인도 있어요. 지금 제가 라인이 엄청 많죠. 두 라인만 하는 사업이지만, 이내 밑에 두 라인. 여기서 또두 라인이니까 네 라인으로 갈라지죠. 그 밑에 또두 라인이면은 여덟 라인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밑에 수백 갈래의 라인이 있겠죠? 근데 그들 라인들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십시일반 함께해서 재심 압력이 잘 되는 라인이 있고, 서로 네가 돕네, 내가 돕네, 내가 잘했네 하는 라인도 있고.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여러분들 사업할 거잖아요.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라인으로 옮길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옮겨봤자 안 돼요. 왜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옮겼어. 옮겨서 너무 잘했어. 그럼 어차피 또 여러분들이 대실적이 돼. 그러면 또 후원받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옮겼는데 스폰서가 말로는 막 도와준다고 했고 안 도와주는 라인일 수도 있고. 우리 일은요,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애터미 일의 성공 조건에 스폰서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조건은 없어요. 좋은 스폰서 만났으면 땡큐.
자, 이 금수저, 흙수저랑 비슷한 건데,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만났다고 무조건 잘 사나요? 좋은 부모 안 만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살 수도 있어요. 애터미는 특히나 그게 가능하다고요. 저는 그 라인 옮길 시간에, 그 시간에 여기에서 내가 제대로 사업을 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래서 저는요, 저한테 라인 변경해서 오시겠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안 받아줘요. 왜냐면은 뻔해요. 진짜 자장격리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 라인을 옮기고 싶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서도 좌우다 하셔야 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지만, 이 일은 스스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냥 정확히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저 말고 딴 데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쪽 해줄 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한쪽을 해준다고요? 한쪽을 못 해줘요. 한 사람이 한쪽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 뭐 세일즈 다이아 갈 때까지 해줄 수 있겠지. 임페리얼 갈 때까지 한쪽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 말고 더 괜찮은 사람이 다른 라인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쉽게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좌우를 다 하는 거고, 그걸 스폰서들이 잘 봐가면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일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좌우에 두 명이 달려있지만 이제 이 뒤에서 계보도가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갈래로 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두 라인을 어떻게 뎁스 라인으로 잡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계보도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오토 판매사 핀을 받고 싶다면 한 달에 한번 판매사 유지를 하면 되고, 12개월 동안 전후반기로 판매사 유지를 하면 6개월 동안, 어쨌든 1년에 12번 판매사 유지를 하면 오토 판매사 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그래도 이제 제 파트너 중에서도 이번 달에 오토 판매사 핀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축하 파티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영리더스가 되고 싶으면은요, 수입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만으로 2030, 만 39까지. 제가 아직은 41인데 제가 생일이 안 지나서 만 39이라서 어떻게 낑겨 있어요. 저는 올해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저는 애터미의 시작한 해에 영리더스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9년 넘게 영리더스를 하고 있는데, 6개월간 1,500만 원, 연봉은 3,000만 원 이상이 영리더스고요. 이 정도가 되려면 월250 이상이에요. 오토 판매사라도 못 들어가요. 영리더스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매일 30, 30이 넘는 오토 세일즈, 거의 오토 다이아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매일 딱딱 맞추지 않는 이상 30, 30 이렇게 매일 넘는 맞기가 힘들다는 거 혹시 아세요? 매일매일 30 맞으려면, 저는 놓친 적이 없는데, 제가 제 파트너들 거 매출 이렇게 보면은요, 40대 50, 40대 60, 막 이렇게 날려요. 저는요,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지금은 당연히 날리죠. 막 1000대 1000 이렇게 뜨니까. 왜냐면은요, 저는 항상 직급 유지를, 세일즈 마스터, 오토 세일즈 된 다음에는 다이아 유지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40, 50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데, 오토 세일즈가 된 다음에 다이아 유지를 안 하면 이렇게 맞아요. 내가 매일 한 40에서 50 나오면은요, 보름 PB가 600에서 750만 PB거든요. 한쪽이. 맞죠? 매일 40에서 50이면 보름이면은 600에서 750 되잖아요. 다이아 유지를 해도 750만 PB예요.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매일 40, 50 맞으면서 세일즈 유지를 하는 사람과 다이아 유지라면 750, 750이거든요. 차이점이 뭘까요? 이런 걸 연구를 잘 해보세요. 내가 600만 PB 정도 되네, 보름 매출이. 150만 PB만 더 있으면은 다이아 유지를 할수 있는데. 이제 누구를 어떻게 세일즈를 보내고, 이제 파트너 목표에 초점을 가져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직급 목표와 후원 목표를, 후원수당 목표를 같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사업을 잘하는 분들이세요. 자,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물론 시너지 앰플로 하면 좀더 낫겠지만 앱솔루트로 우리가 이제 앱솔루트나 해모임이 50% PB니까 앱솔루트나 해모임으로 얘기를 할게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좌우 합해서 앱솔루트 50개, 돈으로는 1,000만 원, 해모임은 내 묶음 30세트 이상. 자, 이거 나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앱솔루트 50개가 저절로 팔려나가야 오토세일즈. 그럼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서 오토 세일즈마스터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세일즈까지의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요, 도전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오토 소비자를 백날 만들어도 답이 안 나와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직급 체계 7단계 중에 오토 세일즈, 오토 다이아라는 직급은 없어요. 오토 세일즈, 오토 다이아는 결과예요. 결과. 내가 세일즈 유지를 해보고 내 파트너들을 이제는 세세마도 나왔죠. 세미 세일즈 마스터. 내 파트너들 세미 세일즈 도전을 시키다 보니까 오토 세일즈가 되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오토 세일즈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토 세일즈, 그러니까 오토 세일즈 도전은 없잖아요. 세일즈 도전을 하다가 오토 세일즈가 되는 거지. 오토 세일즈가 되면 이제 그다음 다이아 도전을 하겠죠. 내가 오토 세일즈면은요, 다이아 유지 혹은 다이아 도전, 샤론 로즈마스 도전 준비를 해야죠. 제가 전 사실 정확히 언제 오토 세일즈가 됐는지 잘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일즈 유지가 수월해질 때부터 다이아 유지를 목표로 잡아서 저는 막 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아 유지가 전후반기로 되면서부터 샤론 유지를 목표로 잡았고, 샤론 유지가 전후반기로 될때 스타 유지를 목표로 잡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하위에 누구를 다이아 유지를 시킬까? 누구를 샤론 유지를 시킬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타 유지를 하는 빈도수가 조금, 예전에는 1년에 한번 하기도 힘들었다면 지금은 뭐몇 개월에 한번 정도는 만들다 보면 되는 거죠. 자, 세일즈 마스터는 250만 PB 두 개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다이아몬드 마스터는요, 세일즈 마스터가 두 명, 두 명. 최소 네 명이 필요해요. 포인트가 근데 8개가 아니에요. 네 명이고 한 사람이 두 개니까 8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250만 포인트가 최소로 그리면 6개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리더스 클럽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내가 리더스 클럽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나의 팀원을 이용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리더스가 끝은 아니잖아요. 리더스, 로열, 리더스는요, 내가 열심히 목표를 잡고 가다 보면 따라오는 건데, 자, 리더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급 목표를 잡아보시는 거예요. 다이아 유지를 하면서 샤론 유지를 할 것인가? 혹은 후원수당은 내가 샤론 유지를 못해도 샤론 유지를 하려면 다이아를 두명두명 만들어야 되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좌우에 다이아를 하나하나 만들면 150, 240 정도가 맞는단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리더스로 들어갈 것인가? 요런 거를 계획을 좀 세워보시라. 아니면은 세일즈를 많이 만들어서 후원수당을 늘려도 되고. 자, 수동 다이아와 오토 다이아가 있죠. 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오토 다이아가 되나요? 언젠간 되겠죠. 언젠간. 그래서 저는 리더스 클럽을 들어갈 때도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잡고 했어요. 6개월에 5천만 원이잖아요. 1년에 1억이니까. 6개월에 5천만 원, 5천 나누기 6하면요. 833만 3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약 840만 원. 한달 수입이 약 840만 원이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요. 그러면 매일매일 30대 30 맞는 다이아. 그럼 후원수당이 150, 직급수당은 70에서 80. 매일 60 맞는 다이아. 60점 맞는 다이아. 그러니까 매일 30점이라는 게 70대 70 맞는 다이아. 150대 150 맞는 다이아. 150대 150 맞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는요, 후원수당이 한 7, 800 들어가요. 그리고, 아, 후원수당이 한 300만 원 들어가요. 직급수당이 70에서 80 정도. 그러면 이게 보름수당이니까 한달 수입이 한 700에서 800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나는 다이아 유지를 하더라도 150을 맞는 다이아 유지를 해야 됐구나. 요렇게 해서 스타를 한번 가든가, 뭐, 샤론은 몇번 유지를 하든가, 요런 계획을 좀 세워서 리더스 클럽 목표를 잡는 것도, 잡으면서 대신 파트너들을 강압적으로 직급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표에 맞게끔
파트너도 함께 으쌰으쌰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내 목표만 있으니까 파트너가 안 돌아와주면 막 화를 내. 아니, 파트너도 각자의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잖아요. 내 파트너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일단 못하겠던 사람은 냅두고 내가 근데 목표가 급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찾아야죠. 끊임없이 찾아야죠. 같은 목표를 갖고 가는 사람을.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개보도상의 멤버는 4명이 필요해요. 그 좌우로 750만 포인트, 750만 포인트, PB가 최소 6개니까 그럼 1,500만 PB가 필요하거든요. 돈으로는 3천만 원. 자, 3천만 원 들여서 다이아몬드 마스터 간다.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전안 가요. 3천만 원 써서 아무 이유 없이. 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돼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내 사업적으로 봤을 때 직급 따고 싶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함께할 멤버가 최소 4명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함께할 멤버가 3명이 있어. 함께 세일즈 마스터를 가겠대. 하나가 모자라. 그럼 3명만 세일즈 마스터를 보내고 난 다이아를 안갈 것인가? 3명을 보내면서 하나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가 다이아를 갈 것인가? 이건 내 선택이에요. 내 선택. 정답은 없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파트너님하고 미팅을 하는데 다이아가 3명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사나이. 다이아가 3명이 나오고 한 명만 더 나오면 본인이 샤론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 같으면 어떻게든 그 다이아를 만들어서 샤론 유지를 해요. 근데 그 다이아를 만들 때 파트너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한 부분을 하면서 미팅도 하고 할수 있는 사람을 막 찾으면서 전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렇게 한다고 제 후원수당이나 그런데 뭐 직급이나 이런 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 파트너가 너무 하고 싶어 하면 해줘요. 그 미팅을 해줘요, 그렇게. 너무 하고 싶어 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근데 생각보다 이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어쨌든, 근데 그분의 선택은, 아, 저는 이렇게 무리까지 해서 유지할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안 할래요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급 미팅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의 성향이나 가고 싶은 방향 같은 걸잘 알고 가는 게 좋아요. 간혹 어떤 분들은 스폰서가 결정해 주길 바라는 파트너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는 결정을 해주는 스폰서였어요. 근데 전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은 제가 결정을 해주니까 결국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스폰서한테 묻더라고요. 본인이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시킨 대로 할게요. 해주세요. 그럼 얘기를 했어.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놓고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스폰서 탓. 저는요, 장단점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선택은 본인이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파트너들은 아마 저랑 상담하는 게 답답할 수도 있어요.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쩌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시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의 사업이잖아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4명 중에 3명은 되고 하나가 모자라면 정 가요. 내가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근데 쏟아 붓는 것도 아니야. 한 줄도 하면 되거든요. 한 줄. 그리고, 아, 제가 아까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그 류경자님도 영천 북부교회가 류경자 본부장님인데, 이분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세일즈 도전을 해가지고 오토팜 회사가 8개월 만에 되셨다고 했었고, 아마 여기 송나미 팀장님도 계실 텐데, 송나미 님도 10개월인가 10회인가 세일즈 계속하고 오토팜 회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제 파트너 중에 어떤 분들은 세일즈 유지를 한 6, 7번 했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6, 7번을 돈으로 했어요. 그 물건 이만큼 쌓여 있어. 전 그럼 직급 유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수동 세일즈 유지를 한다고 오토팜 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수동 세일즈 유지를 하는 기간 동안 내린 물건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오토 세일즈가 될거 아니에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냥 아무한테나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들고 전달을 하고, 그 사람에게 비전을 전하고, 애터미 소비자를 만들든 사업자를 만들든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10회 수동 유지하고 오토 세일즈 됐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파트너의 상담을 눈높이를 맞춰서 하시고, 눈높이를 맞춰서 하시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라면 할 텐데. 나는 내 수준이 여기야. 근데 파트너들은, 이걸 해도 될까요? 100만 PB도 힘들어요? 50만 PB도 힘들어요? 다 다르죠. 그럼 거기에 맞춰 상담하되, 나의 기준에 맞춰지는 파트너가 없어서 내가 직급이 가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우, 진짜 짜증나 죽겠네. 내 파트너도 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수준과 나의 마인드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파트너를 찾으셔야죠. 현재 내 파트너를 나와 같은 마인드를 갖도록 만들던가, 복제시키던가, 복제가 불가능해 보이면 애초에 나와 같은 마인드인 사람을 찾던가. 직급 가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가요. 이 직급은요, 생각이 같지 않으면은요,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세일즈 빼고. 세일즈는 그냥 나만 맘먹으면 돼. 다이아몬드 마스터 4명 마음먹게 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들한테, 세일즈 마스터들한테, 내가 200, 저는 좌측, 우측, 내가 250, 250을 내리면 500이잖아요. 내 파트너들은 250만 포인트 한 줄만 하면 돼. 그래서 저는요, 250만 포인트 함께 뛰어줄 멤버 4명만 찾으면 직급은 너무 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 처음에 애터미 사업이 엄청 쉽게 다가왔어요. 나 500만 PB만 하면 이건 할 사람 많게. 왜? 저는 500만 PB를 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250만 PB 할 사람 찾는 건 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정말 9년 동안 많은 사람들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250만 포인트를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 찾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전후반기로 250만 포인트를 계속하라 그러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250만 포인트 한번 해보고 나서 제품 전달해보고 해보잖아요. 진짜 물건 못 파는 사람들도 한 3개월 정도면 다 팔고요. 물건 잘 파는 사람들은요, 보름 안에도 팔아요. 어떤 사람은요, 500만도 안 어려워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 30만도 하기 싫은데요? 그럼 저는요,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30만 PB도 어려워하시는 분, 이분은 150만 PB 정도는 할수 있는 분, 이분은 250만 PB 정도 할수 있는 분, 이분은 300만 PB 정도 할수 있는 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제가 파트너들한테 말하는 게, 직급 미팅을 직급 갈때 하는 게 아니라 매번 해라. 보름마다 해라. 왜냐면 평소에 미팅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직급을 가고 싶어졌어. 파트너들한테 얼마 하면 세일즈 가실래? 막 물어보고 당겨. 파트너 대반에 알죠. 지금 자기 직급 가려고 그러나? 평상시에도 항상 미팅을 해서 이 사람은 요 정도면은 세일즈를 가려고 하네. 그럼 내가 하이 매치를 어떻게 올려주면 좋을까? 이런 걸 파악을 평상시에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그림이 딱 맞춰졌을 때 직급이 갈수 있어요.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 같은 경우는 4명밖에 필요가 없지만 샤론 망가도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샤론 로즈 마스터는요, 세일즈 마스터가 12명,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 16명. 이 16명이 누구는 얼만큼이 필요? 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계속 미팅을 했어. 평상시에 계속 미팅을 하면 아 얘는 150만 포인트, 얘는 250만 포인트, 얘는 300만 포인트 할수 있는 사람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걸 내가 파악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 이게 그림이 딱 맞춰질 때가 있어. 내가 이 정도 평상시에 본인이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샤론을 갈 때는 250만 포인트 한 3개는 할 생각이 있어. 뭐 2개는 할 생각이 있어. 난 하나에서 가야지. 각자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투자했을 때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갈수 있는 그림이 딱 나오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평상시에 저는 미팅하는 이유가 평상시에 계속 미팅을 하다 보면 내가 직급을 못 가도 파트너들 미팅을 다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다이아를 갈 수도 있겠네? 이 사람은 샤론을 갈 수도 있겠네?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들 직급 미팅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제일 좋고요.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하세요. 왜냐면은 저희가 보름 단위잖아요.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이기 때문에 항상 10일쯤 하반기 미팅 하시고요. 한 25일에서 30일 사이, 25일에서 27일 사이, 10일에서 한 12, 3일 사이, 요때 항상 직급 미팅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멤버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복제를 시키셔야 돼요. 저는 사실 이거 복제를 완벽하게는 못 시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안 하면 또 미팅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세일즈가 250, 250에서 세일즈를 가는 건데, 혹시 사장님은 어느 정도면 세일즈를 갈수 있습니까? 아, 저는 250만 포인트 잡아주면 250만 포인트 할 자신 있습니다. 혹은, 뭐, 저는 500만 PB 중에 한 300만 포인트 정도 자연 매출이 올라온다면 200만 포인트 정도는 할 자신 있습니다. 뭐, 저는 400만 포인트가 올라오면 100만 포인트 정도 해서 세일즈를 갈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하위 매출이 많이 들어 올라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자기가 뭐 300만 PB 자연 매출이 올라오면은 200만은 본인의 세일즈를 가겠대. 그럼 300만 PB를 자연 매출 더하기 스폰서들이 후원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런 고민을. 그래서 저도 유석영 총장님처럼 내가 500만 포인트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팅이 수월한 거예요. 나는 500만 PB 할 마음이 있으니까 250만? 조금 부족해. 뭐 150? 자연 매출이 있어. 그럼 나머지 내가 채워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거죠. 사람마다 근데 이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팅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도 나는 직급을 간다면 어느 정도 후원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그 생각도 있어야 돼요. 자, 세일즈 마스터가 최소 12명이 필요해요. 다이아까지 16명. 250만 포인트는 18개. 자, 250만 포인트는 18개인데, 함께 직급을 가는 사람은 16명이에요. 그럼 16명이 250만 포인트씩만 한다면, 아주 깔끔해. 내가 500만 포인트 하면 끝나. 자연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직급은 갈수 있어요. 이론상 되게 쉽죠.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애터미 새내기 때, 에린일 때, 와, 애터미 진짜 쉽다. 임페리얼까지 그냥 갈수 있겠다. 250만 포인트 할 사람만 찾으면 되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미쳐서 애터미를 한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똑같이 만드는 게 힘들구나. 나는 250만 포인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30만 포인트도 힘들어해. 버스비도 아까워해.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그릇에 맞는 방법을 안내를 해줘요. 그다음부터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할때제 생각을 얘기를 하긴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직급이 빨랐던 이유. 제가 많이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직급을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나올 때 무조건 직급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랐던 거예요, 저는. 근데 어떤 분들은 16명 중에 샤론 로즈 마스터 15명이 있어. 한 명이 부족해. 그럼 안 해요. 포기하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뭐가 맞고 틀린 거는 없어요. 본인의 기준이고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잘 들어보고 나는 뭐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 파트너들은 또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난 세일즈 하나 만드는 것도 부담인데. 근데 어떤 파트너는, 와, 저처럼. 이거 임페리얼까지 무조건 고지. 이런 파트너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 제발. 싸우지 마시고, 대화를 통해서 조율점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화를 통해서 조율점을 맞춰가는 그런 걸 많이 해요, 지금은. 스폰서들 간의 의견이 다를 때. 아, 파트너들 간의 의견이 다를 때. 그래서 샤론 유지를 한다면 리더스는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로열 리더스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오토 샤론이면서 600대 600이 풀로 맞는 오토 샤론이면 로열 리더스로 가는데 사실 샤론이 600대 600을 풀로 맞으려면 샤론이 된지꽤 돼야 돼요. 밑에 하위에 오토 다이아가 많아야 되니까 두명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열 리더스를 들어가고 싶으면 사실 오토 샤론으로도 힘들고 이제 스타 유지를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넘치는 다이아가 밑에 오토 다이아가 세네 팀 되는 샤론이던가.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까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는 금액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얼마가 필요해. 솔직히 샤론 로즈 마스터 금액으로 따지면 1억에 1억. 1억을 들여서 내가 샤론 로즈 마스터 갈 필요가 없죠, 당연히. 저는요, 직급 도전을 하는 이유를 일단 명확히 알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단순히 직급을 따고 싶은 나의 욕심보다는, 내가 직급 도전했을 때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멈출 때인가? 도전할 때인가? 이 고민은요, 리더의 몫이에요. 파트너가 직급 도전하겠다고 해도 아닌 것 같으면 멈추라고 얘기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판단이 안 선다? 그럼 스폰서님, 경험이 더 있는 스폰서님과 상의를 해야 되죠. 직급 도전을 하고 분위기가 올라가는 팀도 있고요. 직급 도전을 하고 다운되는 팀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직급 도전하기는 되게 무리한 상황이야. 그런데 지금 내 팀의 분위기가 다운돼 있어. 이럴 때는 직급 도전을 위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필요도 있고요. 근데 너무 무리한 직급 도전. 내 파트너들이 직급 도전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모르고 그냥 가자, 가자, 가자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직급 도전이 되면 직급을 가고 나서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스타 마스터는 이제 보이긴 보이죠. 내 밑에 세일즈 마스터만 36명. 세일즈, 다이아, 샤론 다 합해서 52명이 필요해요. 나 빼고 52명. 그런데 밑에 필요한 250만 포인트의 개수는 54개예요. 사실 제가 수학 선생이잖아요. 제가 수학 선생이다 보니까 요거를 딱 공식이 있더라고요. 요걸 하면서 내가 두개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씩만 하면 직급은 임페리얼까지 가네. 그래서 전 되게 쉽게 느껴졌던 거예요. 이거 52명만 찾으면 되네. 뭐몇년 안에 못 찾겠어? 250만 PP 할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임페리얼까지 가는 게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다음 로얄 마스터를 볼게요. 세일즈 마스터는 108명. 세일즈 외에 다이아, 샤론, 스타. 로얄 마스터 밑에 있는 다이아, 샤론, 스타까지 다 포함해서는 160명이 필요해요. 필요한 PB는 162개. 그럼 내가 2개 하고 160명이 하나씩 하면 로얄 마스터 가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로얄 마스터 갈 때도 250만 포인트를 160명이 동시에 하겠다고 안 하죠. 10명 이상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몇 명인지 안 세봤는데 10명 이상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뉴 샤론이나 뉴 스타 가시는 분들도 좀 보탰고 나머지는 당연히 다 제가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160명이 함께 해주면 로얄 마스터가 되는데 150명이 함께 해주는데 10명이 부족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몫이라니까. 그런데 이 150명, 140명이라도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갖게 만들 때 이게 팀워크죠. 이 팀워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 사실 제 밑에 수만 명이 있어요. 제 밑에 사업자는 수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60명 만드는 게 뭐가 어렵냐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런 분도 있어. 제가요, 김은혜 본부장님이 총장 간다 그러면 제가 샤론을 하고 싶은데요. 내 스폰서가 스타 간다고 생각하니까 하기 싫어요.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다이아, 샤론 가는데 자기 파트너들 미팅 하나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을 내가 다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조직이. 그리고 이게 일자로 달려서 안 되고 요 그림이 예쁘게 요런 그림으로 160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애터미 비즈니스가 되게 재밌는 비즈니스고요. 되게 머리 써야 되는 비즈니스예요. 직급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도저히 모르겠다. 봐도 어렵다. 그럼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나만 좌우로 쫙쫙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들도 좌우로 쫙쫙 뻗어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단순하면서 복잡해요. 저는요, 애터미 사업이 되게 단순하고 되게 쉬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복잡하고 어렵대요. 그런데 왜 단순하면서 복잡하냐면요.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단순해. 샤론스타, 로얄로 갈수록 뭐가 복잡해. 그런데 여러분들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스타, 샤론스타 이상은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이 160명이 뭐다날 보고 따라오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크라운으로 가면 더해요. 이제 그림이 안 보이죠? 세일즈 마스터만 324명. 250만 PB 필요한 개수가 486개. 함께 도전하는 최소 인원이 484명. 484명. 이 484명이 나 하나 보고 난 스폰서님이 크라운 마스터가 된다면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다 하겠냐고요. 이 486명 중에 내가 얼굴도 모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분들의 팀워크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임페리얼 마스터. 하이 세일즈 마스터는 972명. 그리고 250만 PB는 최소 1458개가 필요해. 함께 도전하는 인원은 최소 1456명. 임페리얼님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이 1456명과 전부 미팅을 했겠냐고요. 이 중에 어떤 크라운 마스터님들, 로얄 마스터님들, 스타 마스터님들 정도하고 미팅을 하고 그 밑에 뭐 샤론이랑 다이아까지 미팅한 팀도 있고 그냥 스타나 크라운한테 맡긴 팀도 있겠죠. 내 밑에 두명두 명이 정말 괜찮은 리더야. 나보다 뛰어나. 이러면 그냥 이두 명한테 맡기면 돼. 그래서 이거 리더 찾기 싸움이에요. 리더 찾기 싸움. 제가 이거를 쭉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요. 내가 1500명을 휘어잡을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비즈니스인지 느끼길 바래서. 자, 나와 함께 도전하는, 동시에 도전하는 최소 인원이 1500명이지, 내 밑에 달려있는, 내가 1500명 달아놓고 임페리얼 도전하면 그건 배팅이죠. 그런 분들이 배팅하는 거예요. 이 밑에 소비자들과 직급 도전을 안 하는, 저는요, 저희 스폰서님이 임페리얼 가셨을 때 제가 직급 유지를 한 것과 직급이 연결이 안 됐어요. 저 총장 갔을 때제 위에 뭐 직급 가신 분 없으세요. 그러니까,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직급을 갈때 직급을 안간 사업자들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업자가 하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수천 명, 수만 명의 하위 멤버를 거느린 사업자만 수천 명, 내가 임페리얼이 된다면 사업자만 수천 명, 소비자까지 하면 수만 명을 거느린 대표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왜 삼성의 현대 기업의 회장님이 나라고 생각하라고 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데 최소 1450명, 그러니까 1500명 가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부터 5천만 원 이상 버는 직원이 1500명이 넘는 기업의 CEO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 강의를 딱 마치고 나서 제 파트너 한 명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대. 자기는 애터미하기 전까지 본인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전 직장의 회장님이셨대요. CEO였대요. 근데 그분이 삼성 계열사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자기 계열사 회사의 대표님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 회사의 직원이 1000명이었대. 그런데 임페리얼 계보도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기업의 CEO 이상이 되는 일이 애터미라는 걸 아니깐 이 애터미가 진짜 빅 비즈니스네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면 우리 이미 밖에 나가서 삼성 계열사 대표이사 했었어야지. 근데 우리 못했잖아요. 능력 없는 우리가 그런
대기업의 CEO 될수 없는 능력인 우리가 애터미에 와서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애터미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능력이 아니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 산하에 좋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게요, 태도예요. 여러분들 파트너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욕하지 마세요.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파트너가 10개를 못해도요, 하나를 잘하면 그 하나 잘하는 거가 보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파트너가 와서 자기 스폰서를 욕한다. 파트너를 욕한다. 받아주지 마세요. 비비불 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막 나한테 누구 욕하면 또그 사람 얘기 듣고선 막이 사람 미워해. 내가 팀워크를 깨고 있어요. 내가 팀워크를 깨고 있다고요. 여러분들부터 비비불을 하기 시작하면 팀워크가 깨져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는 리더가 있을 수 있어요. 중간 리더가 제 파트너 중에. 그럼 그 밑에 있는 파트너는 힘들겠죠. 그럼 전 들어는 줘요, 다. 그리고 이분 때문에 너무 힘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파트너가 한 얘기를 이분한테 얘기를 안 전달해요, 저는. 전달하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리고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조금 더 오픈해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해줘요. 왜냐면 사람 관계라는 게또 풀리면 얘기하고, 어쨌든 서로 다이 팀워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중간에서 누가 방해하면은 못해요. 여러분들, 그 정말 한 명이 온팀 전체를 어지럽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잘 생각하면서 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말이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죄송하지만 좀 거리를 둬요. 연락을 잘안 받아요. 나는 말도 안 하고 그래도 파트너니까 들어는 줘야 되니까 들어줬는데 밖에 나가서 막 이상한 소문도 내고 다닌다던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말 실수 많이 하고 말 가지고 자꾸 관계를 어지럽히시는 분들. 저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제가 해결할 수가 없죠.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거리를 두면서 기도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애터미 일이요. 되게 단순하고 제가 처음에 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이게 너무 쉬운 일인데 너무 단순하다. 임페리얼까지 쉽게 가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터미 사업을 쭉 해오면서 한 3년쯤, 2년, 3년쯤 됐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게 느꼈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저는 사람 회원가입시키고 물건 전달하고 이런 게 어려운 게 그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내가 노력하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관계를 더 좋게 만들려고 자꾸 해명을 하거나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편 들어주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편 들어주고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입을 닫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입을 닫고, 근데 입을 닫고 있으면 내가 오해받을 일이 또 생겨요. 전 차라리 나를 욕해라. 전 지금도 그래요. 저를 욕한 거 가지고는 별로 화안 나요. 내가 감당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욕해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한다? 그것도 그분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를 그렇게까지밖에 안 봤구나.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입을 꾹 닫고 기다리니까 결국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돌아오더라고요. 그럼 전 돌아오면 또 받아줘요. 사업이니까요. 비즈니스잖아요. 감정 싸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발 감정 싸움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 비즈니스 하러 온 거예요. 애터미 일이 일반 사업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유가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러 오신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많은 거. 근데 여자분들이 조금 더 감정적이세요. 다행히 제가 조금 남자 같아요. 성격이 남자 같아서. 가끔 남편이 좀 서운해해요. 너무 넌 감정이 메말랐다. 로봇이냐. 막 이러는데.
감정이 메말랐다기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감정적으로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게 되게 저는 말씀의 힘이 되게 컸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한 영혼 영혼으로 보면서 그래, 저 영혼은 이런 아픔이 있구나. 저 영혼은 이런 안 좋은 점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더 그게 많이 잘 다스려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감정 컨트롤 잘 하셔야 되고요. 사람 미워하실 필요 없어요.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은요, 진짜 끝도 없거든요. 우리는 끊어낼 수가 없다고, 이 계보도상에서 얘를 잘라서 버릴 수가 없어. 어차피 같이 가야 돼. 그럼 그 사람의 변화가, 혹은 그 사람이 안 변하면 나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 저는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비비불하지 말고 또내 사나도 비비불하지 않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응원해 줄수 있는 그런 관계들로 갈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든다면 임페리얼까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능력보다 중요한 게 그거. 당장 좀일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내치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알수 없어요. 처음에 컨택 잘하는 사람, 물건 잘 파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한 가지 아셔야 돼요. 조직 관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조직 관리 잘하는 사람은요, 밑에 라인이 커지면은요, 이 조직을 잘 관리해요. 그런 사람이 또 리더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다른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스폰서는요, 각자 파트너들의 장점을 잘 발견해서 그거를 정말 조화롭게 잘 어우러줄 수 있는 스폰서. 전 그게 되게 훌륭한 스폰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라인 미팅 때 한번 해봐도 좋아요. 각자의 장점 이야기해주기. 본인이 본인 장점 이야기하게 하면은요, 엉뚱한 장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남들이 보는 장단점이 더 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 얘기해주기. 단점 얘기해줄 때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런 면이 있구나. 고쳐야 되겠네. 그리고 서로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런 단점이 있지만, 저한테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 상호 보완해가면서 멋진 팀워크를 만들어봐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요, 보통은, 파트너들이 후원 요청을 할때 자기랑 비슷한 스폰서한테 후원 요청을 해요. 왜? 자기랑 다른 스폰서는 일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사업 설명 잘하는데 자기 스폰서는 사업 설명을 잘 못해. 근데 제품은 잘 팔아. 근데 대부분 사업 설명 잘하는 사람이 사업 설명 잘하는 스폰서를 멋지게 봐요. 근데 거기서부터 틀렸어. 사업 설명을 잘하는 사람과 제품을 잘 파는 사람이 같이 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팀이 되는 게더 좋은 팀워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정말 잘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팀워크를 만들어야 되는지 잘 연구를 해보시고 사업을 전개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내일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